악당 가가멜은 무슨? 알고 보면 캐러멜 같은 달콤한 자가 있었으니 정철 TV. 이제 정철의 모든 거 3탄이 남았습니다.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입니다. 이정철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영상으로 모아놨는데요. 아, 이거 창단식. 오. 10년 전입니다. 10년 전. 첫 이제 컵대회 첫 시합이구나. 뭐 화내신 거예요 지금? 아니 아니요, 화내죠. 웃는데 왜 화나. 아, 진짜 유니폼 촌스럽다. 그때 이게 창단 멤버라서 되게 영광스러우셨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이제 완전히 이제 코올리게들 효이하고 네. 경남이만 들어간 거죠. 이어서 보시죠. 슬립니다. 이미 끝났습니다. 빨리 시작합니다. 블록킹! 블록킹 하세요! 네! 경기 종결! 2012-2013 올 시즌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기어은행입니다. 자, 한달 2년 만에 웃음 보이는데 길이 남을 장면이에요. 근데 오히려 그때 현장에 있을 때도 내가 막 울컥 이런 게 없었는데 네, 네. 아 지금 뭐 가슴 오 진짜 지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. 수영의 김현경 막힙니다. 경기에서 IBK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. 오늘 사실 기업은행이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고 네. 예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. 네, 뭐 무엇보다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선수들이 그 똘똘 뭉쳐서 그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. 네, 사실은 그냥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 자 1점만 따자, 또 한 세트만 따자, 그런 마음으로 하자,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, 선수들이 그거를 이겨냈네. 우리 선수들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고. 그 저 정규리그 우승이 진짜 기뻤어. 지금 다시 봐도 울컥할 정도로. 아이씨. 그때는 이제 선수들이 막 저렇게 부둥켜안고 이러는 걸 못 봤잖아. 희진이 저 손가락 그 GS하고 하다가 골절돼가지고 수술하고. 회복될 만하니까 이제 맥마운 후반에 손가락도 골절됐거든요. 아 이제 정규리그 우승도 끝났다.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선수들이 만들으니까 저 순간에는 선수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더라고. 근데 이제 하루 지나가면은 아 주책맞게 말해서 저 옛날 거를 내가 그런다고 내가 이러리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약해졌나 봐. 사실은 이때가 네. 정말 어렵게 우승한 내가 그런 만큼 되게 오랫동안 저 발로 저렇게 아니 저거 우승만 한다면 저 100번이라도 매일 맞을 수 있어. 응? 방금 일어나셔서 살짝 화나신 것 같은데. 네, 표정이. 그건 이제 쇼맨십이지. 아니 뭐 저기 막 발길로 걷어찬 거 다 알아. 또 감독님 하면 작전 타임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. 작전 타임 한번 보시죠. 니들도 어영부영 할래 정말? 야 인마 경기를 성실하게 해야지. 뭐하러 어저께 연습 이렇게 열심히 했어? 어?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했어? 안 늦었어. 점수 봐. 13점이야. 얘들아 정신 차려. 하나만 찾아. 아 쉬어요. 저 쉬면 안 든 사람이 어딨어. 이제 뭐 팬분들도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나는 프로 선수는 뭐 저런 부분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막 이 때로는 자극 또 그걸로 인해서 막 뭐 또 다른 힘도 생기고 어? 이게 뭐 내가 지금 이런 게 너무 좀 뭐야 그 꼰대 마인드죠? 지금은 저렇게 안 하지.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저렇게 뭐 딱딱하게 저렇게 한 적 없어요. 아이고 희옥이도 저기 아니 좀 상황 코트에 누가 있는지 좀 보고 해라 좀. 아이고 참.
마음의 소리. 아, 저만 뭐 하는 거야? 수비로 지금 몇 개째? 네. 자, 그런 거 잡아. 앞전에도 자, 유리야. 지금 세타 고정이야. 공격수 둘이야. 양유진이 백차 돌면은 지금 서나 있어. 뭐 해야 돼? 뭐 해야 돼? 누구 봐야 돼? 어? 걔를 절정으로 따라가야지. 저 개성이 다 강하거든. 강이 있지. 저 유리 보통 아니에요, 개성이. 정화도 저 보통 아니고 개성이 얼마나, 그래도 팀 떠난 다음에 유리가 GS로 간 다음에 네. GS랑 붙으면요 기다리고 요런 쇼핑백을 하나 들고 있어. 나 없으니까 이런 것도 누가 안 주자. 어머.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집에 엄마가 이렇게 해온 고구마 쪄서 말려가지고 간식거리 있잖아. 얼마나 고마워. 이거는 네. 어디 가서 좋은 뭐 막 비싼 거 사준 것보다도 얼마나 값져요. 감동이지. 네. 나 없으니까 이런 것도 누가 안 주자. 과당장치 얘기 준비 중에 하셨나봐요. 아, 그거 영상... 뭐 그거 뭐 저기 저. 오. 아 이거는 뭐 이거는. 네. 리튬 봐. 오. 오. 내가 일단은 저기 발 리프팅 저거 하면요. 네. 기본적으로 뭐 수십 개는 넘게 해요. 오. 2년 뒤에 영상 보시죠. 네 이거야. 저게 결론은 양복을 샀어. 근데 이게 너무 통이 좁은 거야. 뭐지 네. 여기 젊은이들. 아 지금 옷이랑 신발 탓을. 발도 많이 올라가잖아. 아니 뭐. 이게 창피해서. 근데 사실 저게 내가 딱 그러자마자 일어나가지고 네. 화면을 본 거야. 중계를 다 봤어. 안 나오더라고. 그래서 내가 아 다행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저게 나오더라고. 저게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. 저렇게 웃긴데. 안 웃었어요? 그때 벤치에서는? 이렇게 앞에서 넘어지셨는데? 아, 벤치를 내가 어떻게 쳐다봐. 뭐, 오늘 내가 생각한 중에 하나 안 나왔어. 네, 그래서 아, 다행이다. 하나요? 어떤... 올스타전 때 저기... 아, 저! 아, 듀크랑 춤추신 거. 유시 가자. 하지만 자, 가가멜을 초대하는 듀스 가자! 데스타임! 오! 기가 막히네! 수많은 팬들이 좋아합니다! 뭐 댄스가 무슨 뭐 좀 쳐봤네, 어디 다녀봤네. 어? 공을 짚고 넘어지질 않냐, 뭐 스텝을 밟질 않냐, 뭐 이러면서 나보고 이제는 뭐 인기 관리하려고 해설위원들이 그랬다니까 그때. 그래서 아니. 아, 내가 오늘 일일 인턴이에요? 독설하시는 거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. 독설? 아, 이게. 네. 아, 이게 팔 아파. 자, 감독님. 좋은 경기 하세요. 커버팀입니다. 아, 리리! 귀여워, 한 마리. 커버팀입니다. 팬들한테 한마디 하세요. 별걸 다 하시네, 이제. 그러게 말이야. 경철 TV? 네. 흘린다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도 봤는데 안 흘리더라고요. 다음 주부터 넘기더라고요. 이번 주 나오는 거죠? 원래 프로가 그렇죠? 나오는 거지 이번 주. 네.